서울시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고 마포구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마포구는 초중고 학교장 간담회를 열어 교육지원 정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구청사 및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충전구역 및 환경친화적 차량 주차 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철회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마포구의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 선정이 신속히 철회되기를 바랍니다. 28일 구청 시청각실에서 서울시의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시 출입기자 및 지역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지 선정 철회의 근거 등 우리구 입장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불공평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현재 마포구는 주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서울시 의회에 입장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마포구는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 선정 철회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포군의 초중고 학교장들이 모여 학교장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정책과 발전과제들을 논의했는데요. 교육인과 구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많은 인재들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마포구가 군의 초중고 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23일에는 마포구청장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초등학교장 22명 및 관계자들이 모여 초등학교 학교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어 27일에는 중고등학교와 기타 학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구의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과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다변화를 위해 관악이 한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즉 독감 예방접종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매년 하는 예방접종이지만 기간과 장소 등을 잘 알아두고 있어야 혼란 없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관련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절기별 1회 지원합니다. 단 만 9세 미만의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첫 접종은 2회까지 지원합니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취약계층은 10월 27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접종 지원합니다. 어르신 접종 기간은 예년과 달리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나이에 따라 시작 날짜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별 위탁 의료기관이 다르며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접종 기간 및 가능 의료기관 등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청 지하 2층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 충전 방해 및 충전기 훼손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닥면에 전용 충전구역 및 주차구역이 표시돼 있으니 올바른 주차를 통해 불편 피하시길 바랍니다. 마포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사 부설 주차장 및 공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전기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은 전용 주차구역, 그 외 휘발유와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은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합니다. 만약 전용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됐거나 충전구역 내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돼 있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속 충전 시작 이후 1시간 초과 혹은 완속 충전 시작 이후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한 행위, 충전 방해 역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시설을 훼손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주차 시 충전 및 주차구역을 확인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해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모니터링을 위한 마포 안북콜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에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여유 공간에는 녹지를 조성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 주차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행성이 다가와 위험에 빠지는 지구, 이를 폭발해 평화를 지키는 인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미국에서 실제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소행성 충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나사의 무인우주선 다트가 자율주행으로 소행성과 정확히 충돌했는데요. 처음으로 성공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과학 발전은 정말 끝이 없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만 보던 과학들이 또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큰 기대가 됩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